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서 물리의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구글 지도상에서 알아맞히는 게임인데요. 네, 생각보다 지리 감각이 꽤 필요한 게임입니다.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도전을. 예. 자, 스타트 해봅시다. 자, 오늘 몇 명,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3분 내에 맞춰야 돼요. 예. 여러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맞춰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지금 옆으로 여기 뭐 어디가 바다가 보이네요, 그쵸? 바다가 보이고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쵸? 얼핏 보기엔 미국인 것 같은데, 야, 참,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야? 동쪽으로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그쵸? 왜냐면 여기가 나침반이 보이잖아요. 여기 뭐가 써 있다. 가까이 가봅시다. 뭐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군인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군인들? 아, 아니구나. 지금 사람들을 보면 유럽 사람인 것 같죠? 그렇죠? 학생들이 지금 뭐 교환하고 온 유적지 같은 곳인가 봐요. 그죠? 예. 자, 어딘가 어디서 봅시다. 뭐라고 써 있나 보자. 아르헨티나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벌써 봐봐.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벌써 봐봐. 여기가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여러분, 바다가 보이는 곳일 테니까, 혹시, 포틀랜드가 아닐까? 여러분, 포틀랜드 같은, 이런, 그죠? 포클랜드. 여러분, 전쟁이 있었던 곳이니까. 여기에 무슨 박람회 같은 데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역사적 지식이 있으면 편하긴 한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이 없어요. 리오그란데, 포클랜드가 아니었네요. 아, 아깝다. 그렇죠? 아깝네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쉽게 예측을 했었죠. 거기서 봐봐.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남미 끝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 칠레는 이렇게 엄청 다 이런 복잡한 해안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딱 끊겨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아르헨티나 땅이네. 이렇게는. 이상 신기하게 돼 있네요. 야, 뭐, 이 정도 성적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예. 다음 라운드로 가볼까요? 자, 2라운드. 아, 이 게임 재밌어요. 그쵸? 뭐, 가면서 여기 어딜까요? 여기 어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뭔가. 단서가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자, 가봅시다. 왠지 조금 여러분 좀 더운 지방인 것 같죠? 저 침엽수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단서가 될 만한 게뭐 없을까요?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 인종을 볼까요? 인종은 뭐, 저거, 백인으로 보이죠? 그죠? 자, 저기 뭐가 써,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표지판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 스탑이라고 써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미권. 지금 픽업트럭 같은 거 있으니까 미국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여기가 좀 남부인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나? 노스 스트리트, 오크,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맞는데 미국의 남부, 어디? 아, 미국의 남부? 어휴, 이거 봐. 옛날 사진은 더 그냥 후줄근한데요, 그죠? 겨울인가 봐요, 이건. 다시 봄으로. 아, 그래서 봐. 아니, 그래도 나무가 꽤 있는 걸 보면 너무 남쪽은 아니, 아, 아니야. 아, 그래도 오크 스트리트, 오크 나무가 많고. 지금 14초밖에 안 남았네요. 아, 어디려나. 아,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대충, 남쪽에 미시시피, 저 서쪽은 아닌 것 같고요. 울창한 산림이 있습니다. 엘라베마, 사우스 캐롤라,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켄터키. 아, 저 미주리주도 저건데. 아, 켄터키, 테네시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잘 536km 떨어졌었네요. 예, 다행입니다. 가만 있어봐. 어디야? 테네시주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아칸소주였네요. 그쵸? 여러분, 아칸소주 뭘로 유명하죠? 예,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출신지. 그죠? 그리고 아칸소 주지사였죠. 예. 자,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오늘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죠? 여러분. 3라운드. 자, 여기는 또 어딜까요? 와, 여기 또좀 약간 미국 분위기가 좀 나는데. 여기 좀 이렇게 빨리, 그쵸? 이거를 찾아봅시다. Workers Ahead. 뭔가 영어로 써 있는데 분위기가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 부, 부, 표지판 같은 거 미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종류들을 보면은요, 자동차 종류를 보면 이런 픽업 트럭 같은 게 많으면 그러면 거의 미국인 걸알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근데 또 추측하면 안 됩니다. 억측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아직까지는 지금 단서가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 영어권 국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야자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속으면 안 되죠. 지금 미국 겨울인데요, 겨울. 그렇죠? 겨울인데 야자수가 있다. 나그 남미가 아니라 미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플로리다 같은데 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플로리다가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도 미국 같아요. 미국인데, 지금, 플로리다로 지금 너무 착각, 야자수가 있다고 다 플로리다는 아니잖아요. 플로리다의 북쪽인가, 조금? 플로리다주의 북쪽. 지금 좀 약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호주 같은 데는 아닐까, 이런 의심도 좀 해봐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나, 안 보이죠? 뭐라고 써있는지 좀 영어로 돼 있는 것 같죠, 그래도? 저 1분 6초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있어봐. 그래도 저런 이국적인 나무가 있는 거 보면 약간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같은데, 조금 플로리다주의 아주 남쪽은 아니고, 플로리다주지만 조금 북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면은, 호주나 캐나다일 가능성, 캐나다에는 저렇게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 올랜도 정도로 찍어보겠던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찍은 겁니다. 맞았네요. 예. 조금 더 북쪽이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맞춘 거 식생을 보고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같은 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쵸? 오늘 뭐 그건 나쁘지 않아요. 지금 11,400점인데. 15,000점만 넘으면 잘한 편이고 딱 보니까 영국풍입니다. 지금 왜냐면 영국풍인 걸 어떻게 추측하느냐 그러면 깨끗한 정원, 벽돌집,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영국이 확실해지려면요. 자동차의 뒷번호판을 보면은요. 자동차의 뒷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영국입니다. 예, 이게 나라마다 조금 특색이 있어요. 예. 영국은 이렇게 돌이나 벽돌을 이용해서, 저기 지금 노란색 보이시죠? 예. 그렇다면 또 어디인가가 문제인데, 여러분, 영국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좀 약간 여기, 조금 주택지인 것 같고, 그래서 동부 쪽에 주택지인 것 같은데, 콜체스터 같은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어디쯤으로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북쪽은 아닌 것 같고, 좀 남쪽인 것 같습니다. 조금, 예. 런던 근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정확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영국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뒷번호판, 그리고 이렇게 벽돌집, 그 다음에 차가 왼쪽으로 다니죠. 저기, 영국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게 중요해요. 딱 보면 여기가 보면 어디쯤인가. 그러면 이 식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침엽수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조금 북쪽이긴 한데 영국 자체가 위도가 높기 때문에 예. 너무 북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스코틀랜드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잉글랜드 쪽인데 잉글랜드 런던보다 조금 북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 예쁘죠, 그쵸?
아이고 참 예뻐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영국에 그러면 영국의 한 지점을 한번 영국은 뭐 많이 틀려도 여러분 영국은 나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틀려도 뭐 많이 틀리진 않으니까 맨체스터 리버풀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케임브리지에서 조금 더 위쪽 레스터 쪽 이쪽에 이쪽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137km 떨어졌죠. 조금 더 북쪽이었네요. 그렇죠. 리즈 킹스턴 어폰 헐이라는 곳이었네요. 예. 네, 4500. 오늘은 나름 나쁘지 않은데요. 자, 마지막 라운드인데 2만 점 넘을 것인가? 아, 2만 점 못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딱 보아하면 보아하니 또 미국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잠시만요. 습지가 습지처럼 이렇게 뭔가 강 같은 게 있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게 지금 뭘까요 저게 자동차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영미권 영어권 영국권 아닌 것 같고요. 아, 길이 지나치게 좁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까지 좁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식생을 보아하면 꽤 남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걸 보면 침엽수가 거의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리미트 라고 써있나요? 스피드 리미트 35 이거 아무래도 35 마일인 것 같아요. 그쵸? 35km로 다니는 데는 없을 테니까 미국일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아 미국인데 굉장히 후미진 곳이네요. 후진 곳이라고 아니라 후진 곳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부인 것 같습니다. 강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미시시피 강 유역이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강이. 근데 또 아닐 수 있죠. 요양원인 것 같죠. 파인힐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 또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근데 틀리면 아주 틀리기 때문에 미국에 근데 삼림이 울창한 거 보니까 남부 쪽에서도 엘라베마, 미시시피 이 정도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몰라요. 정확하게 사실은 저도 지금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뭐 어떻게 표지판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이건 10번. 네. 지명이 주가 딱 나와 있으면 좋은데 주가 나와 있지 않겠죠? 설마? 뭐였어요? 영국령에 아무리 봐도 캐나다 같진 않습니다. 캐나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뉴올리언스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뉴올리언스면은 어디죠? 그러면 뉴올리언스면은 루이지애나주죠? 루이지애나주인가 봅니다. 아까 전에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주. 아, 오늘은 운이 좋네요. 모바일보다 더 지금 북쪽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올리언스보다 북쪽이라는 뜻이 되고요. 뉴올리언스에서 북쪽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델리스 모바일 모바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루이지애나주 맞췄는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루이지애나주 맞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 제한 초과했나? 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때도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걸로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죠. 요번에 루이지애나 맞췄으면 이거는 2만 점이 됐을 텐데 그죠. 네. 자 뭐 아쉽지만 내일 2만 점 맞는 걸로 하죠 뭐. 예. 점점 실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겠습니다.